납치된 여자애 어디 숨겼냐? 무슨 소리세요? 납치는 무슨 납치요? 하지마. 아, 제 잘못도 아닌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? 제 잘못 아니라니까요. 어. 저렇게 어린애들 꼬셔갖고 팔아넘기는데 왜 네 잘못이 아냐? 아, 어차피 쟤들 부모도 없어서 찾을 사람도 없어요. 그러니까 너는 그 검은 차 새끼한테 미성년자 여자애들을 알선한 거고 그 새끼는 걔들을 TQ 회장 손자 파티에 데려갔다 별장으로. 예. 아 그러니까 그 손자 새끼랑 친구들이 미성년자만 찾아요. 그것도 막 경험 없는 애들을 더 좋아하고요. 아니 근데 잠깐만, 아니 그게 뭐 쉬워? 요즘 경험 없는 애들이 어디 있다고 이 미친놈들. 아유. 그럼 납치되는 여자애는 뭐야? 아 걔는 제가 형님한테 소개를 한 애가 아니라요. 혜선이는 어떻게 지냈냐? 나? 나요? 그냥 지냈지. 얘는 누구야? 얜 나랑 보육원 같이 다니는 동생. 병신같이 보육원 동생이라고 형님 만나는 자리에 데리고 나갔대요. 자기 일하고 오는 동안 기다리라고. 근데 형님이 얘를 본 거야. 딱 봐도 어리고 처녀 같잖아요. 그래가지고 물뽕 주스를 먹여가지고 손자놈한테 올려보냈다가. 이 사람이다 괜찮대? 올려보냈다가 뭐? 깨어난 거죠. 애가 막 놀라가지고 소리 지르고 반항하니까 손자 새끼가 입을 막은 거고. 그래서? 그랬는데 애가 숨이 넘어갔어요. 숨을 안 쉬어. 죽었다고? 예. 아 그러니까 그 데려온 형님이 처리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럼 어디다 숨겼냐? 저 몰라요. 저 진짜 그거는 진짜 몰라요. 아, 참. 저 진짜 몰라요. 어딘지는 모르고 저는 그냥 차만. 차? 쓰던 차가 불탔잖아요. 이제 다른 차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. 그냥 그거만 구해준 거예요, 저. 어, 정삼아. 어, 그 공유 렌트카 있잖아. 88-1648. 어, 그것 좀 알아봐줘. 사무실로 갈게. 저기 형님, 그 목숨 지키려면 그만하시죠. 에? 아니, 그 형님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요. 막 조폭 출신, 아니 재벌이 더 무섭지. 하루아침에 사고사 당하세요. 에? 근데 이제 나 아니면 누가 찾냐? 찾을 사람 없는 애, 아무도 안 찾는 그 애를. 아이 가.